Stop!
그림에 대한 영화는
안 되냐? 안 돼. 아, 이 새끼 무슨 하새끼야. 그럼 일단 엿을 다섯 개만 쌓아봐. 회장님 빨리 와 오세요. 지랄하고 도망가네. 내가 무서운가 봐. 이제 자 이제 엿 하나씩 사주실 분 안 계세요? 첫 만 원짜리 하나씩 내시고요. 우리도 엿을 팔아야 먹고 살지. 신청곡 들어왔어. 오라버니 옆 팔러 가면 나 나쁜 년이지. 자 빨리 갖다 주고 5만 원만 받아와. 또 다섯 개 주세요. 아니 저 하얀 모자 저놈이 나쁜 놈이야. 나 시켜서 한 거야. 난 안 할라 그랬어. 어 오라버니 나 진짜 안 할라 그랬어. 이놈이 시켰어 계속 나를. 회장님 그냥 쓰는 길에 그냥 한 10만 원만 엿 사라. 우리 엿 조금만 팔면 이제 안 팔을게. 어, 엿값 너 가져. 어, 엿값은 내 돈 아니니까. 회장님 엿 좀 10개 갖다 놔. 야 10개 빨리 갖고 와. 10개 갖다 놔 안 한다. 어 빨리 갖고 와. 야 진짜 엄마 근데 막 벌벌벌 떠내 돈을 주는데 엄마 아니 10만원어치잖아 엿이 저는요 두 장이잖아. 어, 계산 좀 빨리 5만원 줘봐. 10만원짜리 안 하고 만원짜리 하면 주면 되지 10만원짜리 안 하고. 맞아 이거 또 바꿔야 돼. 그냥 가져. 감독님 감독님 안 돼? 어? 감독님 아니 감독님 안 되지 새끼야. 우리 영상 찍어주는 나쁜 새끼야. 근데 저거는 이제 조금 이따 내가 반대. 노래를 주시오. 이거는 치라고요? 아니 그 신청곡 원점 한번 드려달라고. 누가? 어. 어 그래? 응. 사연들은
Thank you.
알았어. 자, 장미꽃을 갖고 안동역은 뭐야 또? 자, 저기 18일 날 4시 반부터요. 저 중앙공원에서 성남 시민 가요제를 해요. 거기에 우리 아들 딸이 다 나와요. 선민채 가수가 나오고 현진 가수가 나오니까 여러 가수분들도 많이 나와요. 이름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많이 구경들 오세요. 중앙공원에서 4시 반부터 시작이에요. 자, 주세요 단장님. 장밋빛 스카프. 선방
이 노래.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따라
보고 싶어. 나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마지막 곡이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 동동구르고 박선생이 나올게요. 어차피 청둥 두려운
불러주신 분들에게 진짜 진짜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그냥 가요, 그냥 가요.